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석동영 변호사님을 모시고 현재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선거 유효 소송 그리고 또 최근에 공수처장 임명과 관련된 그런 여러 사안을 오늘 함께 한번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권 박사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에 미국 부정선거 이렇게 보시니까 조금 사람들이 들어올 때까지 오늘 예고를 안 해가 들어올 때까지 조금 환담을 나누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미국 선거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 4.15 선거 소송을 지금 6개월 가까이 해오면서 자주 듣는 얘기가 예. 요즘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요즘에 그건 60년 4.15 선거도, 60년 무슨 자유당 선거도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할 때에, 예. 참, 글쎄, 우리가 뭔가 실제로 보여주기 전에 참 사람들의 고정관념이라는 게참 무섭구나, 이렇게 예. 생각했거든요. 최근에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에 여러 가지 지금 부정선거 지금 문제들이 아주 계속 지금 이슈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것이 뭐 가짜 투표지라든지 또는 디지털 조작 이런 사례들이 참 미국은 보니까 또 재판도 말이죠. 물론 12월 8일이든가요. 그 시한이 있는 7월 탓도 8일, 있겠지만 예. 아주 스피디하게 지금 진행되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어떠한 참이 투표지, 유령 투표지 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면 사람들이 이제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가 지금 저런데, 라는 점에서, 우리 소송 자체도 그렇지만, 사람들의 인식이 바뀔 오늘 지가 이제 뭐 토요일 날 계속해서 이제 미국 선거를 좀 이렇게 계속해서 파고들고 있는데, 뭐 지난주에 펜실베니아에서 이제 트럼프 측이 첫 번째 그런 이게 소송에 승리한 걸 보니까 지난주에 신청한 걸 이번 주에 결정 내려주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뭐 6개 지역에서 지금 쟁점이 되고 있고, 예. 뭐그 가운데는 지금 뭐, 전면 재검표를 지금 하기로 된 데도 있고, 또 지금 법원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나라 대법원 판사들도 그런 미국 상황을 이렇게 보면 좀 많이 자각을 할것 같아요. 아, 이거 지금 법원의 역할이 뭐고 말이죠. 지금 이 선거 소송에 관해서 그 대법원 판사들이 저는 뭐꼭 이념화, 코드화 되어서가 아니라 당신들이 한그 30여 년, 지금 대법관 정도 되면요. 한 30여 년 재판하는 과정에서 선거 관리로 개표장 이런 데 여러 번 가보셨을 거예요. 경험이. 그러니까 그때의 그 경험적 그 어떤 그 고정관념이 저는 굉장히 지배하고 있다는 생각을 늘 제가 걱정스럽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과거에 할때 무슨 뭐 선거 끝나면 맨날 시비 있어도 해보니까 별거 없더라 하는 그런 생각이 이번 4.15 총선 선거 소송에서 저는 제일 우리가 넘어야 될큰 어떤 그 고비 중에 관건 중에 하나다 늘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이 이렇게 미국 대통령 선거라는 좋은 하나의 또 판사들이 대체로 판례에 약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이러한 예가 있으면 저희 원고 대리인들이 100마디 하는 것보다 하나 났구나. 저희들도 주장이 쉽고 판사들 입장에서도 참 이게 갸우뚱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그 변호인단 뭐 7분 정도 이렇게 보시면은 그중에 이제 석동인 변호사님이 가장 이제 연장자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부정선거라는 문제를 대할 때 젊은 분들은 조금 이제 일상적으로 보면 좀 말랑말랑하니까 부정선거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초창기에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뭐 지금 이 농객들도 보면은 많이 나누지 않습니까? 그 예. 통념이나 이런 걸참 벗어나기 힘든데, 또 그렇습니다. 법조계가 조금 더 보수적인데, 어떻게 그렇게 저 민경욱 의원한테 그렇게 돈도 안 되는 재판인데 그거를 선뜻 그냥 맡아가지고 이 많은 책임을 지도록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결정하신 겁니까? 그냥 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아, 그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어제 예. 그제서부터 약간 목감기에 있어서 혹시 도중에 콜록 할 수도 그있으면 감 미리 좀 미안의 전혀 말씀 걱정 없어. 구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 선거가 끝나고 뭐 지금 우리 공 박사님께서 정말로 뭐참 열정적으로 선거 직후에 말이죠. 정말 매일같이 어쩌면 그럴 수 있나 할 정도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고 또공 박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일각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통계학적인 위상에서 이제 의심이 출발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출발을 해서 다양한 어떤 그 현장에서의 개표 현장에서의 그런 이상한 부분들, 그런 이상한 부분들도 아마 창관인들 중에서 사실 창관인들이 좀 이렇게 허당들이 많은데 그냥 가서 그냥 춘백처럼 있다고 한 분들이 그 사실은 대부분인데 그야말로 소명감을 가지고 어떠한 이상 문제 부정선거를 반드시 막아야 되겠다는 그 철저한 신념을 가진 분들이 때로는 약간의 어떤 그런 공격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그 동영상 화면도 좀 찍어오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이 선거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고 특히나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또 집안에 또 강력한 또 농객이 한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시죠? 그럼요. 방무시라고. 이 사건, 즉, 이 부정 선거는 어떻게 보면 범죄고 사건입니다, 사실은. 예, 단순히 대역죄죠. 어떤 투개표의 관리 부실이 아니라 이건 사건이고 범죄이고 음모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방향 교수가 상당히 또이 의혹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에 또 공감도 되면서 그래서 지금 지난 6개월 이상을 지금 끌어오고 있는데 오히려 이 젊은 변호사님들의 그 열정과 이 문제 의식 그 소신들이 제가 참 놀랍고 정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 열정에 참 머리를 숙일 때가 오히려 많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지난 6개월 동안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오히려 이 사람들이 그 의심을 제가 어떤 때는 못 따라가는 대목이 가끔 있습니다. 예를 그렇겠죠. 들면 우리 예. 젊은 변호사님들이 뭐 이런 얘기 근데 좀 해도 되는 거예요. 전혀 지금 문제 시간이. 없습니다. 예, 이건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냥 하고 싶은 젊은 말씀. 우리 변호사님들이 가끔 말이에요. 어떠한 그 이상한 그 자료나 또 어떤 화면이 나오면, 아, 빼박이다.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라고 얘기할 때 저는 어떤 때는 아니야. 아직 그걸로는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대법원 판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이 재판은 우리가 어떠한 선거의 부정, 선거의 조작을 어떻든 대법원 판사들로부터 확인을 받아야만 그 다음 단계로 이게 나갈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대법원 판사들이 고루한 생각 속에서 혹은 고정관념 속에서 또 어떤 재판의 특성상 어떤 입증의 정도, 입증의 어떤 그 수준을 굉장히 좀 엄격하게 본단 말이에요. 왜 엄격하게 보느냐면 이것이 그저 연수국을 민경 의원 한 사람의 당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럼요. 이 선거 소송을 통해서 하나의 원리적 조작 행위를 우리가 찾아내고 재판을 통해서 확인을 받으면 사실은 이 재판에서 그러한 원리적 조작 행위를 찾아내면 다른 지역 재판은 안 해도 그것을 우리가 일반화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재판으로서 더 세밀한 어떤 그 수단과 그 과정과 이런 부분들을 밝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여론이 불같이 일고 또 대법원에서 저는 검찰에다 수사 의뢰를 하리라고 봅니다. 수사 의뢰를 해서 전면적으로 그야말로 재판을 통해서는 할수 없는 아주 밀도 있는 조사를 통해서 이 전체 이 선거에 있었던 그 배후에 있었던 어마어마한 조작 행위를 밝혀내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을 이 선거 소송에서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이고, 그 때문에 제가 지난번 이 얘기를 준비 기일에서 대법관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대법관님, 지금 우리 지금 변호인들 6명이
법정에서 이렇게 지금 정밀한 감정을 호소하는 이유는 민경 의원 한 사람의 당락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매달린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소송은 연수구 소송이긴 하지만 이 소송을 통해서 우리는 4.15 총선 전반에 깔려 있었던 문제를 우리는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변호사들에게 여러분들이 내가 대법원 판사라고 생각해라. 고루한 아주 고정관념에 다소 젖어 있는 그리고 머리가 굳은 나를 설득을 시켜야 지금 대법원에서 뭔가 우리가 승부를 낼수 있다. 이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예, 그 저는 뭐 기자회견 하시는 거나 뭐 이런 걸다 이렇게 그 지켜보고 이렇게 하니까 지난번에 1차 변론 준비기일 마치시고 단상에 서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돌아가며 이야기하실 때 사회를 보셨는데 그때 항상 그 젊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공을 돌리는 그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석동현 변호사님이 항상 젊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공을 돌리고 또 엊그제 있었던 그 한변에서 하시는 그런 또그 모임에서도 항상 그이 격려하는 그런 모습이 아, 저게 좌장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해야 되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아유, 생각지도 못한 칭찬입니다. 이번에 기자회견 같은 경우도 참 저비용 고효율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예. 재판 진행 중인 상황을 그렇게 예, 좀 기자 배포문도 만드시고 해가지고 일정한 간격으로 진행해 주시면은 그 자체가 계몽도 되고 교육도 되고 또 홍보도 되고 하니까 상당히 이번에 기자회견은 참 잘하신 것 같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밖에서 참이4.15 선거 부정의 여러 가지 참이 심각성이나 또이 이거에 따른 이 재판에 관해서 사실 여론이 참 많이 이 언론이라는 형태로 일어나 줘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근데 그러나 또한 기자들이 또는 정규 언론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 메커니즘, 언론의 메커니즘을 또 한편으로 우리가 알고 나름 어떤 그것을 최대한 이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유튜브 회견과 정규 언론의 회견을 이원화를 해서 갑니다. 그냥 하나의 기자회견을 하다 해서 유튜브 사들만 이렇게 오는 것으로 끝을 낼게 아니라 정규 언론사들에 대해서는 이원적으로 하는데요. 정규 언론사는 제가 이번 이 재판 관련해서 지금 두 번째 재판 기일이 나오면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언론의 속성상 예. 스트레이트 기사거리가 하나는 있어야 되거든요. 예, 언제 맞습니다. 재판을 다시 연다. 어쩐다. 그러니까 유튜브에서는 고맙게도 뭐 밤이고 낮이고 뭐 하루가 멀다고 해도 어쨌든 같이 관심을 가져주고 같이 호흡을 하는 그런 정도의 열성이지만 언론은 어쨌든 이번에 지금 그렇죠. 그두 번째 기일이 곧 잡히면 말입니다. 그때사 또좀또 그리고 언론은 어쨌든 한줄 뭔가 야마가 될 만한 걸또 어쨌든 또 이렇게 앞에 차려줘야 또 쓰는 면이 있고 그래서 뭐 언론 나는 그 좋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그것을 다시 쿠션을 매겨서 판사들이 보게 만들 이런 사항을 뭐 나름대로 제가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변호사들이 앞서서 자료 수집하고 계속해서 싸우는 과정에서 저는 뭐좀 그러한 전략, 뭐 일종의 소송 전술 전략을 또 함께 생각을 해야 될 지금 그 입장입니다. 석동현 변호사님 말씀하시니까 당장 머릿속에 지금 이 스쳐 지나가는 것이 대부분 그 주류 언론들이 자주 안 다루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다뤄줬던 것이 재검표를 실시한다더라, 1차 변론 기일이 잡혔다더라, 그때 대부분 네, 기사들이 다 떴던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보네요. 그런데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제가 이제 석 변호사님하고 연배가 거의 비슷한데 참 공부를 잘하셨습니다. 지금 옛날 이야기지만. 그런데 보면은, 왜 그렇게 많이 대부분이 지체를 하고, 늦추고, 그런 게, 물론 뭐, 지피는 바가 있지만, 법 쪽에서 보시기에는 왜 그렇게 많이 늦추고,
또 일각에서는 그렇게 해서 대충 뭉개려고 하는 게 아니겠냐, 이런 의심도 생기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한 가지는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 대법원의 과도한 이 재판 업무량이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게 또 예.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일각에서 우리 쪽에서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듯이 지금 대법원도 뭔가 이 지금 선거 소송에서 이러한 선거 조작이나 부정선거 행위가 밝혀지는 것을 또 대법원에도 분명히 어떤 특정한 이념, 코드 성향의 판사님들이 또 계신 것도 사실이고 그런 점에서 이러한 어마한 선거 조작이 드러나는 것을 꺼려하는 분위기가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의심은 기본 바닥으로 우리가 깔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뭐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그런 측면이 없지 않다는 것은 기본으로 깔고 그 외에 이렇게 보면 우리는 왜이 재판이 안 열리나 하지만 지금 현재 대법원 입장에서 과거에처럼 그러니까 이 선거 소송이나 당선 소송이 과거에는 이번 이 소송이 있기 전까지는 뭐100% 아마 99% 사실은 근소한 표 차이에 의해서 표를 다시 리카운트 해보자는 것이 주된 소송이었다. 그것도 한두 건이. 그러다 보니까 소송이 들어오면 사실상 투표함을 보존해서 뭐이 서버 장치고 전산 장치는 뭐 서로 얘기도 하지 않은 것이 불과 4년 전에 있었던 저 인천 부평의 문병호 전 의원 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소송도 뭐, 이 소송, 이 원고 소장이나 준비 서명 과정에서 무슨 전자 소송이 어떻고 투표지 분류기가 어떻고 이런 얘기는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냥 표를 빨리 다시 한번 세보자는 거에 의해서 두달 만에 표를 다시 셌는데 결과 차이가 없더라. 그렇게 종결이 된 것이 마지막 선거 소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소송은 다르지 않습니까? 차원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는 표를 다시 세보자는 개념이 아니라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디지털 조작, 또 어떤 표갈기, 표 옮기, 이런 것을 의심하게 하는 요소들을 가지고, 또 거기다가 소송 건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뭐, 약간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소재기한 원고들의 그 열정이 다 똑같지는 않은 것도 우리들이 알지만, 그러나 건수 면에서 130군데라 하면, 전체 선거구 253개소의 과반수입니다. 50%. 그러다 보니 대법원에서는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벌어져 있는데 대법원 판사들이 한분한 분마다 어마어마한 많은 또 일반 사건 부담이 있고요. 그 사건들도 나름 또 중요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늦어진다는 측면이 하나. 하나고. 또두 번째는 이 소송의 특성이 이렇습니다. 자, 미국 대통령 선거는 말이죠. 마침 최근에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예지만 소송의 본질 면에서 조금 제가 언급을 하자면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 선거는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고 미국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고 ABCD 어느 지역에서 일어난 일도 이 선거의 쟁점이 됩니다. 왜? 미국 대통령 선거는 미국 전역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그 소송의 쟁점이 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는 우리가 망가뜨려서는 4.15 총선 전체에 대한 무효 소송을 하고 싶지만 우리 선거법상으로는 공직선거법상으로는 지역 단위로 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인천 연수구를 소송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 4.15 선거 소송 전체에 대한 소송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 연수구를 소송을 해보면 저는 아직 본격적인 재판을 안 했지만 분명히 대부분 판사들이 어떤 우리가 증거를 낼 때에도 1차적으로 이게 연수구 을에서 수집된 증거냐, 이거를 물을 겁니다. 즉, 무슨 저 부천시 신중동에서 일어난 일, 저 구리에서 일어난 어떤 이상한 사례, 저 어떤 무슨 저 동두천에서 일어난 사례, 이걸 가지고 우리 인천 연수구 을에 곧바로 선거의 효력을 시비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선거법상으로 생깁니다. 저 소송법상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변호인들에게도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빼박이다 하고 얘기해요.
그것이 연수구 을에서 발견되면 빼박이 될수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 일어날 때는 다른 지역에서 일어났다는 걸 전제로 그것이 우리 지역에서도 즉 연수구 을 지역에서도 일어날 개연성을 다시 우리가 논리를 만들어서 판사들에게 이 연수구의 소송의 효력을 다투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대법원 재판이 조금 지연되고 있다. 어려움이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또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재검표를 이제 어떤 선행 절차를 거쳐서 재검표를 하면 또 재검표를 또 실제로 해서 확인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 확인될 것으로 저희들이 확신하는 여러 가지 참 위법 행위들이 또 투표지의 조작 왜곡 행위들이 있다고 저희들이 보기 때문에 재검표도 한편으로 반드시 해야 되고 그러나 또 그전에 해야 될 선행 절차에 준비.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우선 좀 여쭙고 싶은 거는 변론 준비기일 현장에서 이제 젊은 분들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했지만 무슨 이야기 주로 하셨습니까? 대법관한테. 다른 사람 이야기 아, 말고, 저희들이 예, 다른 사람 이야기는 네. 제가 좀 많이 들었으니까 지금 이제 변호사님이 그 김상한 네. 대법관에게 별로 준비 길에서 무슨 이야기를 주로 많이 했습니까? 사실은 이 변론 준비기일이 이제 우리가 약간 이제 소송 실무적인 얘기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최대한 제가 요약해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이 우리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선거 재판이 어떤 식으로 예상될 것으로 제가 보고 있느냐 하면 예. 어쨌든 과거의 예 등을 봐도 그렇고 혹은 이 사건의 논리적 전개를 봐도 그렇습니다. 우선 이 재판은 지금 대법관들이 이제 담당 판사입니다. 예. 제가 막상 이걸 해보니까 참, 일반적으로는 단심제로 하기 위해서 대법원에서 선거 재판을 하지만 이번 사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법원이 참 하기보다 정말 고등법원 한 부를 특별 재판부로 지정을 해가지고 다른 사건 일치하지 말고 이것만 집중적으로 파라고 참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뭐 법에 어쨌든 대법원이 하도록 돼 있다 보니 이 대법관들은 엉덩이들이 무거운 거예요. 또이 지금 앞에 놓인 그런 일 때문에 참 몸이 가볍게 움직이기 어려우나 어쨌든 이 재판을 위해서는 반드시 재검표 전에 변론 기일이라 해서 대법원 법정에서 어쨌든 원피고 당사자들이 모여서 이 재판 우리가 왜 그렇고 무엇이 문제이고 왜 우리가 선거 효력을 다투고 하는 그러한 논리를 일단 담당 판사들인 대법관들에게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재검표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재검표를 하는 그 순서로 가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재검표는 또 어디서 하냐면 대법원에서 안 해요. 이 투표지가 현재 보관되어 있는 인천지방법원에 가서 또 대법관들과 대법원 직원들이 그날 특별 인원을 편성을 해서 인천지방법원 강당에 가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변론 기일에서, 그러니까 재검표를 하기 전 변론 기일에서 우리 원고 측이 민경 의원과 그 대리인들이 왜 이번 소송이 문제가 있고 어떤 점이 그거에 대한 증거고 이런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변론 준비기일을 지난 10월 23일 날 한다고 대법원에서 통지가 오는 순간 제가 어떤 느낌을 가졌냐. 아, 이 사람들 변론 기일을 안 열고 바로 변론 준비기일에서 변론 준비기일이라는 것은 정식 기일이 아닙니다. 변론 기일을 또 준비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기일, 변론 기일의 그날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재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나의 룰 미팅인데 제가 생각할 때룰 미팅을 넘어서 바로. 바로 재검표로 갈것 같아서 좋다 그러면 우리가 준비기일은 워낙 공개도 안 되고 조서 녹음도 잘안 해주지만 일단 중요한 것은 판사에게 어쨌든 이 소송의 의미와 이유와 논리를 어쨌든 인식시키는 게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준비기일을 그 기회로 활용을 하자 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6개월 준비를 했구나. 동안 연구하고 또 나름대로 따듬고 또 물론 또 아직까지 서브 감정이나 QR코드 소스 코드 감정이나 이런 게안 돼서 약간
조금씩 아직 여백이 있는 부분도 있긴 하나, 어쨌든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지식을 다 쏟아내는데 시간이 또 한계가 있으므로 나름대로 변호사들에게 역할 분담을 제가 시킨 거예요. 요 부분 이렇게 해서 어쨌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그리고 재검표전에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된다고 법원에 요구할 부분을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이 재판이 어떠한 순서로 결론이 날 때까지 진행되어야 된다는 그 부분은 도태우 변호사로 하여금 정리를 하게 하고, 또 이번에 이 준비 과정에서 정말 272만 표의 그 관외 사전 투표, 우편 투표죠.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말하는 우편 투표입니다. 메일인 밸런트, 예. 이 투표지의 지금 배송 경로를 전수조사한 박주현 변호사. 박주현 변호사로 하여금 관외 우편 투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사전 투표지 QR코드에 우리는 정말로 거기에 어떤 그 지금 비밀의 문, 비밀의 열쇠가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이 QR코드 부분은 또 제가 또 아시죠? 그 김영철 그럼요. 장군님이 아주 이 부분에 정말 연구를 많이 하신 예. 그 부분을 중심으로 또 저희들이 생각을 보태서 그걸 제가 하고, 이런 식으로 역할 분담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판사로 하여금, 이번 이 선거 소송에서 우리 원고 대리인들이 주장하는 것이 그냥 소설이 아니다. 그냥 막연한 우리가 어떤 추론이 아니라 이만큼의 좀 더, 이렇게 정리되고 또 나름대로 어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그러한 주장이라는 부분, 이런 부분을 판사에게 납득시키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러니까 판사도 보니까 그날 사실은 준비 기일을 하고 일부 알려졌습니다만 바로 11월 9일 9일날. 날 재검표를 하려고 했던 것을 저희들이 일단 유보를 시킨 겁니다. 이게 재검표를 그냥 해서는 안 되고 사전에 필요한 그런 디지털 그 감정과 포렌식까지 일단 해야 된다는 점을 부각을 시켜서 일단 유보를 시켰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법정에 많이 이제 나가시고 또뭐이 옛날에는 또 검사로서 피의자도 많이 다루시고 했으니까 어쨌든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 상대방의 그런 뭐좀 읽는 능력이라고 그렇게 할까요? 상대방으로부터 그날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좀 이렇게 젊으신 분들이 느끼는 것과 또좀 다른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지금 변호사님 말씀은 그냥 아예 처음부터 11월 9일로 정해놓고 그냥 바로 점프해가지고 변론 기일 없이 그냥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은 그 변론 준비기를 통보받았을 때 느낀 느낌은 여전히 지금도 유효하겠네요. 어떤 점에서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변론 준비기를 대법원으로부터 통보받았을 때, 아, 이 사람들이 그냥 변론 기일 없이 바로 변론 준비기일에 11월 9일로 재검표로 들어갈 것 같다. 그렇게 느낌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 그렇습니다. 법정에 들어가서 변론 준비기일 절차를 진행하는 사이에 서너 시간 동안에 대법관, 김상한 대법관이나 있는데 태도라든지 표정이라든지 뭐 경청 자세라든지 이런 걸 보니까 어떤 느낌이 오셨습니까? 예, 저는 그 부분에서 뭐 지금 저희와 함께하는 우리 변호사님들은 이제 대법관 그날 변론 준비기일에는 대법관이 김성환 대법관 혼자 혼자 나오셔서 오셨습니다. 진행을 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식 변론 기일 때는 대법관들이 다네 오시고. 분이 다 나옵니다. 정식 재판이고 그야말로 이런 지방 법원에서 우리 합의부 가면은 배석 판사 두 사람이 부장 판사 나와서 세 사람이 하는 것 예. 비슷한 그런 형국으로 예. 이렇게 변론 기일을 하는데 준비 기일은 혼자 나오셨어요. 근데 저는 혼자 나오든 네 분이 나오든 결국 이한 분이 중심이기 때문에 이 사람과 충분한 우리가 어떠한 토론과 커뮤니케이션이 의견 교환이 되면 뭐 그것은 뭐 변론 기일이나 저는 다름없다는 생각은 했었고요. 밑에 우리 함께하는 변호사들은 조금 저보다는 훨씬 좀 부정적으로 부정적인 이 느낌이 많지만 저는 상대적으로는 좀덜 부정적입니다. 무슨 그렇죠. 그걸 말이냐면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걸. 저도 사실은 김상한 대법관의 재판 진행을
그전에 겪지를 못했었고 처음 경험을 했습니다. 뭐 우선 법정인 생활을 하면서 대법원의 법정에서 이런 어떤 재판을 변론을 한 경험 있는 변호사 별로 없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재판이 안 열리거든요. 그랬구나. 고등법원까지는 법정에서 재판을 해도 대법원 법정에서는요, 재판 자체가 변론이 아주 없구나. 드물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김상한 대법관이, 뭐, 그것조차도 어떤 변호사님들은 약간 가식으로 보지만 저는 막, 어쨌든, 저는 우리 대법관들에게 평소에도 가끔 뭐, 이 결론에서 참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그러나 그거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사고 자체도 맞으면 코드적으로 사고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희망조차 없다면 앞으로 재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그, 지금 김상한 대법관이 나름대로 저희들의 얘기를 꾸준히 다 듣는다는 느낌을 가졌고, 무엇보다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그 같이 지식을 공유하고 싶은 부분은 제가 그날 볼 때에, 물론 변론 준비기일 전에 석명 준비 명령을 내리고 하는 단계에서도 좀 비쳤지만, 대부분이 이번 재판은 적어도 과거 재판처럼 단순한 그냥 리카운팅, 그냥 수개표로 한번 표를 보겠다는 그걸로 끝내겠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의 어떤 수개표보다는 좀 진전된, 즉, 왜냐하면 우리 원고들이 지난 6개월 동안 계속 주장했던 것이 이 사전투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금 이상한 부분, 유령투표지, 그리고 이 소위 그 QR코드라고 하는 그 사용 자체가 법에도 안 맞지만, 어쨌든 그거의 문제점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투표지의 진본성, 동일성을 확인해야 된다는 주장을 이렇게 한 부분을 법원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적어도 QR코드의 그 스캔 분석 대조는 해야 된다. 또 그와 관련해서 투표지 분류기에 대해서도 이 QR코드를 읽어내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산 기기에 대한 감정, 그러니까 서버에 대한 감정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 정도는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확인 방법을 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을 좀 의견 제시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법원의 요구였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원고 대리인 입장은 그걸로는 부족하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기본적으로는 더 심도 있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많은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법원에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어쨌든 적어도 진일보한 지금 입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김상한 대법관도 그런 점에서 좀 원고 측 어떤 그 주장에 대해서 약간은 기울이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저는 좀 느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결국 대법관들이 재검표를 하려고 서로 합의했던 11월 9일의 그 재검표도 그거를 또 유보했다는 것도 다른 대법관 세 분들을 묻지 않고 유보를 했다는 것만 해도 이제 우리 변호사님들이 보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어쨌든 이것이 일선 그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 이 부장과 배석의 관계보다는 이 지금 대법관들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등한 관계이지 않습니까? 또 각자 재판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재검표 계획을 일단 백지화하고 다시 날짜를 잡는다는 자체는 약간은 법원에서도 우리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였다. 그날 피고 측 대리인들은 뭐 법원에서 사실은 11월 9일 날 재검표 일정을 잡은 것을 미리 다 통보를 받은 것 같아요. 느낌이. 통보를 받고 또 나름대로 그런 준비까지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날 자기네들은 변론 준비기일에서는 별그 생각 없이 왔다가 그날 상황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음 기회를 그래도 빨리 법원이 잡고 좀 진전된 어떤 태도를 취해줘야 이제 되는 상황인데,
참. 그런 준비기를 하고 또 지금 상당 기간이 경과해도 길 지정이 지금 없어서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제가 이제 오늘 석동현 변호사님 꼭 뵈야겠다고 생각했던 거가 그렇게 이제 좀 젊은 분들에 비해서 나이가 좀 있고 경험이 있는 분들이 또 보시는 게좀 다를 거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그 물었던 게, 아, 그게 조금 앵글이 좀 다르구나. 그래도 새로운 사실을 하나 정도 확인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아주 중요한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한 가지 더 제가 좀더 문의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들이 법을 훈련받은 사람들이 아니니까, 일반인들이. 근데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집행하고, 이제 그렇게 관리를 담당하는 그런 직무를 수행하는 공적 기관이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증거들이 제시가 되면은, 당연히 우리가 결백하다는 것을 입증 책임은 마땅히 저희들이 볼 때는 선관위가 지는 것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그 변론 준비기를 해서 대법관님들이 이 흘러나온 이야기가 입증 책임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우리 일반인들이 기대하고 달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석동현 변호사님은 법적으로는 어떻게 엄격하게 해석이 될수 있습니까? 지금 이 선거 소송에서 이번처럼 이와 같이 많은 어떤 쟁점을 제기한 사례 자체가 여태는 뭐 역사적으로 우리 대법원 재판 역사상 없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조차도 우리가 지금 미지의 세계로. 세계, 미지의 재판, 미경험한 재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단순 재검표만 할 때는 우선 뭐 부정행위 주장 자체가 없으니까 입증이고 뭐고 어떠한 그게 없었습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 저희 원고 측에서 이제 많은 전문적인 주장들을 이제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법원에서는 그 입증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완벽한 입증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네들이 지금 서브 감정을 해야 된다. 또 어떤 그 투표지 분류기와 계수기 포렌식을 하자. 또그 밖에 소스 코드를 요구하고 이런 정도의 사항들에 대해서 그 논거를 원고 측에서 좀 설명을 우리에게 좀 납득을 좀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는 선에서 원고에게 기본적인 그런 입증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해하셨군. 이를테면 모든 것을 이 조작 행위가 있었던 것을 뭐 하나부터 열까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다 입증하라고 한 뜻은 아니고. 아닌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기본적으로 그 선관위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지금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거기서는 굉장히 이제 교만하고 굉장히 지금 도도한 거죠. 그런 점에서 뭐 이를테면 아무 문제 없는 것을 없는 사실을 우리한테 뭐 입증하려는 거냐 하는 식. 그러면서도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그 사람들은 간과하고 있는 거죠. 뭡니까? 그만큼 그것을 자기네들의 선거 어떤 그 관리와 투개표 과정이 그렇게 정말 뜨뜻하고 당당하고 또 어떤 제 어떤 그런 하자가 사실 없다고 하면 사실은 이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투개표의 그 과정과 또 거기에 소요된 전산 장비 그 원리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적어도 우리 변호인들에게 또는 판사들에게 언제든지 오픈을 할수 있는 그런 그게 필요한데 지금 가만 보면 법원에 대해서도 좀 그런 그 사항을 오픈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약간 좀 방어적이고 그렇게 또 느끼십니까? 아주 폐쇄적인 그런 태도를 아직도 견지를 하고 있고요. 아, 그러니까 석 제가 볼 변호사님, 때는 예, 석 변호사님, 그게 그렇게 느끼십니까? 법원에 대해서조차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느끼시구나. 그런 부분이 사실은 선관위원장도 대법관이요. 또 선거관리 지방 단위의 선거관리위원장들이 지방 법원장, 지방의 부장판사, 우리나라의 경우에 다 법관이 선거관리의 책임자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분들이
상근을 해서 전 과정을 다 면밀하게 사실은 인지하고 챙기고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을 이렇게 질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음에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자기들로서는 법원은 우리들의 편이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법원 판사에게 제가 이제 다음 재판을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다시 호소할 대목이 그런 겁니다. 제가 요 앞에 변론 준비 기일이 마지막에 호소했던 것은 뭐였냐면 제가 어쨌든 이 재판은 우리가 민경 의원 한 사람의 재판이 아니라는 점, 이 재판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열화와 같은 국민들의 이 4.15 선거에 대한 이 의혹과 또 이거에 대한 어떤 불신과 이런 부분을 이렇게 투명하게 클리어하지 않으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전국 단위 선거는 이거는 계속해서 이렇게 논란의 어떤 그 바다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상황 때문에 이번에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이것을 뭐든지 이걸 투명하게 다 열어 보인다는 자세를 우리 대법관님이 이 피고 측에다가 좀 강력히 좀 설득을 해달라고 제가 요구를 했는데 다음 재판에 들어가면 어쨌든 그런 부분입니다. 대법원에서 선관위원장서부터 대법관이라는 점, 이런 점을 잠시 내려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건 이제 입증 책임의 문제는 그쪽에서 그러한 선거에 이용된 전산 과정 조작 조직과 원리와 또 프로그램과 또 경우에 따라서 거기에 있는 어떤 암호값까지도 다 이렇게 열어 보여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주장 안한 것까지도 시연할 수 있는 법정에서 그러한 그것을 지금 대법원에서 이 선관위에 강력히 좀 명령을 좀 하도록 드리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입증을 위한, 그게 전제가 되면 우리들이 다시 또 거기 이상한 부분을 지적을 해서 왜 이상한지를 밝힐 책임은 또 저희들한테 있는 거죠. 자기네들한테 잘못까지 밝히라는 것이 입증 책임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입증 책임을 다하더라도 그쪽에서 어떤 그러한 부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다면 적법하다는 것을 주장을 하면서 그러한 자료를 제시할 책임은 그쪽에 있다는 거죠. 그 어떻게 보면 입증 책임의 일부를 그쪽도 부담한다는 점에 대해서 조금 지금 법원에서도 그런 이론이 지금 있습니다. 예. 이 선거 재판에서는 논의가 안 됐더라도 우리가 다른 행정 소송의 형태에서 지금 전문 분야 환경 소송이나 말이죠. 의료 소송을 어떻게 환자들이나 환경 피해자들이 어떻게 그런 전문적인 것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거와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변호사님 이제 조금 그 화제를 조금 돌려가지고 사실 이제 130군데 정도라는 이야기는 그 이번에 증거 보전 신청 단계에서 아주 많은 지방 법원이 관여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렇습니다. 단한 군데도 예외 없이 그렇게 중요한 그런 증거 보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그러면 저희들은 당연하게 어떤 중앙에 있는 대법원으로 중심을 해서 어떤 뭐 묵시적 행태든 아니면 명시적 행태든 간에 가이드라인 같은 것이 주어지지 않았냐. 그렇게 의심을 안할 수가 없거든요. 그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그 많은 증거 보전을 이제 신청한 걸 전부 다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을 말씀하시는 아니 그러니까 거예요? 아니면 어떤 지역은? 결정적인 그런 뭐 서브라니 그런 데 대해서도 아, 예. 뭐한 군데 정도는 이렇게 소신 있는 판사님들은 계셨어야 되는 건데 어떻게 모두 다 모범답안을 그렇게 본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이그 정도까지는 받아주고 그 다음 거는 절대 받아주지 않는다 이렇게 그 결정을 하니까 그 초기 단계부터 이 사법부에 대한 그런 신뢰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국민들이 흔들렸던 것 같거든. 근데 그거를 되게 이제 영장 같은 걸 많이 받아보셨으니까 이번 그런 사안에 대해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의문이 저의 의문이 뿐만 아니고 보통 사람의 의문이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선거 소송을 제기하고 저희들이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뭐 저희는 인천 연수구를 소송을 대리하지만 또 다른 지역에 소송 대리하시는 변호사님들이 또 보전 신청을
해서 총한 30여 개소 이제 그 보전 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보전 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청한 아이템 중에서 이제 뭐 투표지, 투표함, 기타 약간 저 실물 형태로 있는 것은 되게 해주면서도 예컨대 전자 형태로 있는 부분이랄지 전자 프로그램이랄지 이미지 파일이랄지 이러한 전산적 어떤 요소들에 대해서는 좀 소극적으로 보전 자체를 명령을 하지 않았다. 또 심지어는 보전 명령이 됐는데 또 선관위가 또 그거에 대한 또 이행을 또 거부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법원에서 그냥 서로 아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기로 마치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에 지금 촉한 상태입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법원 입장에서는 대법원도 그렇고 또 지방법원에서도 그렇고 좀 이러한 선거소송의 어떤 그 제기에 대해서 또 그런 보전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 약간 고정관념이 또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되고요. 그날 준비 기일을 할때 대법관이, 김성한 대법관이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재검표가 하나의 출발점이라고 좀 생각하실 수 없겠느냐, 저희들에게 그렇게 묻더라고요. 저희는 예를 들어서 재검표 전에 이러한 사항들이 서버 감정이나 또 어떤 그 투개표 장비, 그러니까 투표지 발급기라든지 투표지 분류기라든지 개수기에 대한 포렌식이 다 돼야 된다고 주장을 하니 대법관의 얘기는 자, 이 재검표가 이루어지면 다 끝이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검표를 통해서 투표지 실물을 확인하고 투표지의 재질과 인구와 그 밖에 또 여러분들이 말하는 QR코드의 그걸 통해서 어떠한 이상이 나오면 그 부분을 가지고 그 해당되는 전산 장비와 프로그램을 하면 되지 않느냐. 지금 우리 법원에서 생각하는 것은 이 재검표는 하나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워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뭐 법정이니까 대법관에 대해서 막 정면으로 뭐 엉터리 같은 소리 하지 말라 이럴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도 볼수 있겠으나 그래요. 이번 상황 그렇지 않다. 일단 감쪽같이 어떠한 그 투표지의 어떤 위조 내지는 그 변조가 이루어졌을 수도 있는 문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법원에서 그렇게 전산 장비에 대해서 보전을 이렇게 소극적으로 했던 것은 나름대로 법원에서 그러니까 뭐 중앙선관위나 또그 중앙선관위 장으로 있는 우리 권순일 퇴직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 권순일 주위원장 입장에서 법원에 어떤 요청을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도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각 보전 결정을 하는 법원들 간에 나름대로 그 내부 법원 내부 망으로 다른 데에서 인용한 사례 같은 것, 이런 사례들을 했을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논술을 고사를 쓸 때도 기승전결이 있지 않습니까? 뭐 논문을 쓸 때도 기승전결이 있는 거고 그 김상한 대법관 말씀이 틀린 것은 그 결이 재검표가 돼야 되지 재검표부터 먼저 하고 하는 그런 법은 없는 거죠. 세상 일이라는 것이 준비 단계가 있고 완결 단계가 있는 것이고 기 다음에 성 다음에 정 다음에 그 대법관들이 맨날 쓰시는 그 판결문을 나는 읽어본 경험이 많이 없습니다만 대부분 기승전결 구조지 않습니까? 이러한 점검으로 의해서 이렇게 판결한다. 그러면 당연히 그게 준비 기일에 참석한 젊은 변호사들 앞에서 당신들 그냥 재검표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죠. 그거는 정말 해서 안 되는 그런데 말씀이죠. 사실은, 근데도 저는 사실은 지금 약간의 마음 한구석에는 좀 약간의 긴장도 있습니다. 왜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어쨌든 지금 법원에서 이제 이 칼자루, 소위 이 재판에 관한 한
나름대로의 주도권을 지금 법원이 현실적으로 쥐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관례를 지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재검표를 저는 어쨌든 하기는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저에게 지난 6개월 동안 이 지금 소송에 매달리는 가운데 정말로 이틀이 멀다고 저에게 전화를 주시는 교수님 두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통계학을 하신 교수님. 그분은 이번 4.15 총선에 대해서 부정선거, 조작선거를 200% 확신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 얘기는 지난 우리 소송을 제기한 불과 한달 후부터 한 얘기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지금 소위 저자들이 저지른 조작행위는 도대체 그 디지털 조작, 그 통계 조작이 지금 많기 때문에 이 실물을 그와 같이 똑같이 맞출 방법이 없을 정도로 워낙 어마어마한 일을 저질러서 재검표를 하면 거기에 소위 어떠한 증거들이 상당 부분 나올 수가 있고 이 수치가 즉 실물 그 투표지를 이렇게 실제로 보면 이 통계가 안 맞는 부분이 많이 나올 테니 걱정을 하지 말고 너무 그거를 걱정하지 말고 빨리 재검표를 해달라고 호소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막 그분 말이 맞냐, 이 말이 맞냐, 이런 단순한 이 개념이 아니라 저도 생각을 해봐도 과연 이 사람들이 정말 특히 사전투표에서 분명히 어떤 일정한 표가 지금 얹어진 거 예, 아니겠습니까? 제조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젊은 변호사님들이 생각하듯이 이건 통째로 아이가 몇 장을 끼워 넣고 하는 식이 아니라 투표함 자체를 통째로 거기에 맞춰서 맞춰 놓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표를 까서 알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또 이런 염려도 또 함께 하다 보니까 어쨌든 이런 주장, 저런 주장을 제가 다 머릿속에 담아가면서 지금까지 재판하고 있는데 한편 법원에서 만약에 이런 감정 등의 그 원고 측 요구에 대해서 뭐 검토를 한다 어쩐다는 구실로 하염없이 지난 5개월 동안은 그냥 뭉개왔지만 지금 변론 준비길 이후에도 혹이 부분을 이 뭉개면 어떡하나 하는 또 이런 약간의 왜 지금 많은 우리 애국 시민들이 정말 토요일마다 5개월마다 이렇게 길에서 정말 목 터져라 외치는 걸 이렇게 저희들이 가끔 가서 보면요. 빨리 그 결판을 내야 된다는 나름대로 제 마음 한구석에 또 그런 조바심도 저도 나요. 왜또 이제 곧 날이 추워지는데. 이 지금, 그래서 이거는 뭐좀 소송 외적인 고민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쨌든 대법원을, 소위 어떤 그런 감정을 저희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그런 선행 절차를 완벽하게 갖추고 감정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대목인데. 그래서 저는,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의 어떤 그, 소위 법원 재판, 또 이런 사람들이 지금 12월 뭐 8일. 8일, 14일, 이 정도이면 큰 윤곽이 잡히지 않겠습니까? 그때 2, 3주. 어떠한 중요한 시사점이 나오고, 또 그걸 가지고 대법원을 지금 저희도 지금 이제 곧 내일 모레가 또 12월 중순이 또 지나면, 이러다가 이거 11월 달에 이게 재판 못 열리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제 마음 한구석에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걸 걱정해서 그칠 수는 없고, 어쨌든 이익을 타개하고 법원을 어떻든, 이렇게 좀 재촉하는 역할 노력은 계속 합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재검표 부분을 너무 늦지 않은 시점에 어쨌든 하도록 만들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묘수를 좀 우리 박사님도 좀 알려주십시오. 그런데 어떻든 이제 책임을 일곱 분이 계시지만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시고 나면 그 책임의 대부분은 변호인단 중심으로 결국 석동인 변호사님이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황이 자체가. 그러니까 뭐 그런 재검표를 먼저 하냐 뒤에 하냐 이런 문제는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선이 돼야 될것 같거든요. 그게 그렇지 않으면 예. 나중에 개인적으로 너무나 많은 그런 책임을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발생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리스크를 담당 안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지금 상황은 우리 저를 제외한 나머지 변호사님들이 다 같이 정말 어떤 그런 열정과 어떤 소명의식으로 전혀 의견의 어떤 차이 없이 아주 아주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잘 우리 변호사들이 상황 판단을 하고 또 지금 미국의 저런 재판 사례들이 이 시점에서는 굉장히 또 중요한 사례이고 또한 가지 또이 대목에서 좀 아쉬운 것은 저희들이 지금 맡고 있는 연수불 소송 외에도 지금 나머지 소송에서 좀 다른 대리인들도 조금 정발해 저희들과 같은 줬으면 정도의 의혹을 가지고 좀 같이 좀 해주면 좋겠는데 그러게. 조금 그 부분이 조금 지금 저희들로서는 좀 서망스러운 부분입니다. 예. 왜냐하면 다른 지역의 사례들도 함께 이렇게 좀 주장이 되어지면서 또 다른 재판부에서도 같이 이와 같은 서버 감정, 포렌식에 대한 요구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가져야 되는데 다른 소송의 대리인들과 달리 저 않는데 우리 소송에서만 또 주장하는 상황이 될 때에 가져다 줄 그런 불리감 그게 또왜 그런 그 이제 세건 정도가 동시에 진행되는데 그 정도 열의가 없이 추진이 되는지 참 제가 볼 때는 다 그냥 그 무임승차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참 강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 또뭐 소송을 제기한 좀 그렇습니다. 원고들은 또 정치적 이해가 갈려 있으니까 그참 쫄장부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세상 살면서 그렇게 그냥 자기 이익에 따라서 그렇게 뭐 사실 우리가 살면서 몸을 던져야 될땐또 던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130건 가운데서 3건 정도가 지금 대전권, 부산 남구권, 그다음 이 3건인데 2개는 뭐 거의 제가 볼 때는 뭐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모를 지경 정도로 그렇게 그세건 중에 나머지 두 건도 그렇습니다. 3건 중에 2건도 나머지 2건도 제가 얘기 보기로는 거의 다뭐 그냥 세워라 내워라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소송의 어떤 그 방향 또 어떤 전략에 대해서 어쨌든 대리인들의 생각이 조금 뭐 약간 온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뭐, 이거에 실망하기보다는 어쨌든, 처음서부터 이 사안은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이게 하나의 어떤 원리적 조작 행위를 찾아내면, 이건 검찰의 어떤 그좀더 심화된 어떤 수사도 우리가 촉구할 수 있는 상황. 또 다른 사례에서도 적용이 이렇게 똑같은 어떤 그 원리적 조작 행위에 어떤 그걸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도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보면 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하여튼 그런 세 점에서 가지가 하나의, 동시에 이렇게 재검표를 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세 개가 동시에 진행하면서 이렇게 좀더 여론도 환기하고 정보도 공유하고 하면 훨씬 더 모양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시너지도 있을 거고. 근데 뭐다 그냥 재개해놓고 그냥 숟가락만 얹고 그냥 남들이 그냥 밥해 주기까지 바라니까 도대체 내는 그런 거가 이해가 안 되는 그렇게 거예요. 되고, 아울러서 저는 이 지금 우리 공병호 TV를 통해서 한 가지 이제 호소를 한 가지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 소송을 하면서 내내, 준비를 하면서 내내, 어쨌든 이러한 어떤 조작 행위에 관여했던 사람의 내부 고발을 저는 사실은 많이 좀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이걸 하나의 범죄 행위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이 일을 의도하고 조작적으로 꾸민 사람들은 이건 뭐 단순한 뭐 투표 부정 이런 것에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국사 범죄인데 저는 대역죄라고 이러한 대역죄. 범죄 행위에 어쨌든 크게 작게 관여한 사람들, 특히 이 관여한 사람들의 그런 어떤 양심적인 고발, 양심적인 선언. 그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뭐 목숨을 거는 행위고 어마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또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갖고 있는 어떤 정의감 기본 좀. 양심의 문제가 된다면 자기를 더 완전히 드러내지 않고도 저는 익명으로서도 우리에게 어떠한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나 우리 공 박사님이나 이 선거에 대해서 소위 가질 수 있는 합리적 의심은
다 거의 다 지금 쏟아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 가운데 어떤 것은 아마도 하나의 막 의심으로서 그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실제 그 상황에 거의 근접해 있는 것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결국은 그러한 조작 행위에 가담한 사람의 그 한마디 진술로서 그것이 입증까지. 그야말로 이것이 이제 구슬이 서말인데 그걸 꿰는 상황이 될수 있고 예. 꿰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갈수 있는지. 우리조차도 미처 몰랐던 그 다음 2단계, 3단계 행위가 술술 풀리는 갈수 있는 경우가 거지. 예. 있듯이 저는 그런 범인들이 지난 6개월 동안 여러 채널에서 여러 유튜브에서 이런 방송을 할 때에 보는 사람들도 저는 자기네들이 전부서부터 다 전모를 얘기하는 상황이 되면 자기네들이 목숨을 걸어야 할 일도 이게 어느 정도 다 밝혀난 그럼요. 상황에서는 예. 부담이 좀 약간, 덜할 것이다. 제보자 입장에서.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보는 그 누군가 지금 저희들이 찾고 있는 어떤 정말 그 특별한 그분들이 익명으로 다 우리 공동 박사에게나 저 석성현 변호사에게나 정말 연락을 주시기를 그것도 또이 방송을 통해서 저는 공개 뭡니까 이 요청을 좀 하고 텍사스 부지산 12억 걸더구먼. 싶습니다. 예, 실제로 미국은 이래 보니까 12억. 제가 미국은 보니까 선거 끝나자마자 바로바로 어떠한 사람들이 나오고 뭐 어떤 저희 불법 투표지를 만드는 어떤 그런 상들이 발견되고 하는 것은 결국은 거기에 관여한 사람들의 제보 도움이 있지 않고서는 어떤 당국자, 조사 당국자의 조사 노력만으로 모든 것이 밝혀내기는, 단기간에 밝혀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한 점이 떠올라서 드린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인터뷰를 좀 마무리하기 전에 이제 예. 앞으로 이제 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런 조금 전망이라든지 당부라든지 이렇게 해서 말씀을 좀 이제 맺어 네. 주시죠. 예. 자, 어쨌든 저희들이 재검표에 앞서서 이 이번 4.15 총선 투개표 과정에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합리적 그 의심, 그 개연성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다양한 사실 조회와 감정 요구, 검증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법원하고 이 부분을 어쨌든 다시 다음에 열릴 재판에서 충분히 좀 협상을 하겠습니다. 협상을 해서 가능한 많은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그런 사항들을 법원으로 하여금 동의하도록 설득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만약 법원 입장에서 좀또 저희들이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또 어떤 또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그런 부분을 잘 이렇게 완급을 조절을 해서 어쨌든 의미 있는 제대로 된 어쨌든 그 감정이 되도록 한다는 대전제를 가지고 하여튼 이 재판을 적절한 시기에 여러분들께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우리 외국 시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 4.15 총선 이후에 매일같이 지금 잠을 설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분들의 그러한 참 충정에 저희들이 좀 부응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믿고 좀더 기다려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주말에 쉬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요즘에 또 예. 공수처 뭐 때문에 또 그냥 공격도 많이 받으시는데. 공격보다도 이뭐좀 부족한 가운데 지금 공수처장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사실 저 공수처가 참 아시다시피 참 아시다시피. 작년에 일방적으로 이렇게 된 제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또 현실적으로 이 정부가 저렇게 그냥 참 매를 들고 막 우격다짐으로 이렇게 지금 몰아가는 상황이라면 어쨌든 조금이라도 이런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 그렇죠. 공수처의 역할 기능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서 조금이라도 문제의식을 줄여가는
또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번에 공수처장 지금 후보 심사를 어제 했지만 제가 참 한심하고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후보들에게 그런 심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서류를 봤는데 그런 게 없어요. 뭐 무슨 과거에 무슨 세금을 냈냐, 군대 갔다 왔느냐 이런 그 요구하는 것까지 이제 이해를 합니다만 이 공수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공수처를 앞으로 처장이 되면 어떻게 끌어갈 이끌고 갈 거냐. 거냐에 대한 것은 한마디도 묻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공수처장을 뽑겠다고 하면 저는 그런 부분이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제가 한마디 한게 그냥 그걸 자꾸 뭐 괴물이라는 그거에만 너무 아유, 저쪽에서 말이죠. 과민하게 봐. 뭐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마케팅 비용 안 들이고 마케팅 하는 거니까. 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얘기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주말에는 되게 일들을 많이 하시니까 석동윤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좀 쉬셔야 되는데, 목도 많이 이렇게 피곤하시네요. 그런데 오늘 주말에 이렇게 선뜻 응해 주셔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이 이 박주현 변호사님이나 유성수 변호사님, 도태우 변호사님, 또 이런 분들, 이동환 변호사님, 이런 분들, 하신 거하고 좀 달리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좀그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법정에서 어떻게 보시는가라는 부분을 많이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굉장히 저도 역시 이렇게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볼때좀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저도 이제 힘 자라는 데까지 계속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정보나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거는 누구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고 우리 자식 세대의 문제고 또 자식들의 세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책임감을 갖고 힘을 다하는 그런 사안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말에 여러분 편안히 쉬시고 또 미국 대선 문제가 한국의 총선하고 너무나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제 한 2, 3일 정도에 미국 대선 문제를 이렇게 추격해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사안을 한번 보시면 미국이란 사회도 이해할 수 있고 미국의 주하고 또 연방의 관계도 이해할 수 있고 또 우리 총선도 이해할 수 있고 이렇게 하니까 지식이나 그 이해의 폭을 계속해서 확장하는데 미국의 대선 부정 의혹 사건 문제가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여러분이 늘 이해하다시피 저의 방송은 기본적으로 사실에 굉장히 충실하게 무슨 튀기거나 이렇게 뭐 그런 루머 같은 것을 방송하지 않는 원칙을 하기 때문에 보시면 아마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안드로이드 폰, 그 삼성 폰 같은 거나 LG 폰 같은 걸 사용하시면은 이 방송 마치시고 여러분의 앱 가운데 자유수호라는 앱을 찾으셔가지고 터치하시게 되면 앱이 다운로드가 될 겁니다. 그럼 한번 들어가 보셔가지고 아직은 좀 디자인 같은 게좀 엉성합니다만은 거기에 더 강화문 강장도 방문하시고 앞으로 그걸 통해 가지고 플랫폼을 만든 다음에 자유진영의 그런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조직화하는 데 힘을 달려고 하니까 꼭 자유수호라는 앱을 까셔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